아롱이는 막내임마한테 딸려보내고, 둘다 가게를 나가니까 집에 아롱이가 혼자 있잖아요. 자, 선생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까요, 아저씨? 자, 찍을 때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가 되게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원이 있죠. 원이랑 여기 보시면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예. 이거랑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랑 이제 각도를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재서 이렇게 각도를 재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재서 이 각도를 확인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뒤로 밀어주고 이거를 거의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러면 없다고 했는데 정말 네. 부작용이 있나요? 부작용 저를 본 적은 없죠, 지금까지. 이게 좀 능숙하지 않으면 뼈를 자를 때좀안 예쁘게 잘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마른 걸로 자려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얘를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올라타면서 이로 눈이 감쇄를 하고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밀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 기간은 이걸로 그렇게 길게 잡진 않아요. 3일 정도만 있고 있는 동안 좀 차분해질 수 있는 약들을 먹으면서 있을 거고 퇴원하고 나서 며칠만 조심하시면 돼요. 한 3, 4일 정도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스크류가 많이 들어가요. 가사들이. 네, 그래서 최소 6개에서 7개 정도가 들어가요. 여기 무릎에 3개가, 이쪽 위쪽으로 3개가 들어갈 거고, 아래쪽은 공간에 따라서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4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반대쪽에도 하나 박혀 그쪽은 있잖아요. 이제 앵커가 같은 거죠. 예. 그럼 반대쪽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열이에요. 이제 요거를 저희는 CCL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CCLR이요? 예. 그 진단명이에요. 그렇게 되고, 필요성은 당연히 아프니까, 그죠? 통증도 있고, 잘 걷지도 못하고요. 파행도 있고, 다리를 못 쓰는 거죠. 그다음에 수술법에 대해서는 설명.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죠? 이걸로 그렇게 해서 돌려서 그림도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발생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뭐 일시적 파행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일시적이에요. 예. 왜냐면 뼈를 잘라서 돌리니까, 그거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다음에 어쨌든 수술은 열고 닫는 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항생제랑, 그리고 또 요거, 또 저희가 항생제랑 저거. 진통제 쓰면서 계속 관리할 거예요.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님이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운동 제한해 주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약잘 먹이셔야 되고, 또, 퇴원하고 나서 일주일마다 처음에 엑스레이 찍을 거예요. 네. 병원에 오지 말라도 오니까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찍고, 그 다음에 간격을 점점 늘려가고 이러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 외에는 뭐, 그 다음에, 엄마들 다 좋대. 혈액 화학 검사상 혈당 잘 유지되고, 신장 기능 나쁘지 않고요. 간 기능도 나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정상 수치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깨끗하고, 콜레스테롤 정상이고, 뭐 췌장 수치들도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가스 분석상 지금 전해질 큰 문제 없어요. 네, 뭐 마취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잘 버텨줄 것 같아요. 잘 버텨야죠. 네가 애미 그렇죠. 생각해서라도 잘 버텨야지. 응? 애미가 지친 것이지. 이따가 한 8시 반, 40분 이렇게쯤 오셔가지고 면회 한번더 하시고 8시 40분이요? 네. 아니 뭐 그럼 50분 수술은 얼마나 걸려요?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1시간 반? 네, 길면 2시간. 2시간. 근데 이제 들어가서 마취 도입하고 털을 밀고 소독하고 그런 시간도 있고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까 수술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엑스레이 찍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엑스레이실로 가서 찍는 건 아니고 수술방에 이제 조만한 엑스레이가 있거든요. 그걸로 계속 찍으면서 각도 보고 잡고 또 조정하고 그렇게 계속 찍으면서 하는 거라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만약에 슬개골 안 좋아서 슬개골도 같이 손을 보면 뭐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2시간 반까지도 봐야 돼요. 어차피 엄마 올 거야. 최대한 튼튼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예. 다시는 무릎 안 아프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워낙에 걷는 걸 좋아해서 나가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감옥살이 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많아요.